아침이 밝았다. 인사를 해야 한다. 나는 항상 은혜보다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아침마다 뛰러 나간다. 숨이 하나도 안 찬다. 단지 뛰는 포즈가 태어나서 처음 뛰어보는 사람 같을 뿐. 아침마다 커피를 마신다. 맛있어서가 아니라 마시면 뭔가 멋있어진 기분이다. 우리 집 중전마마를 깨울 시간이다. 여보, 일어나야지. 얼른 일어나. 일어나서 내 잘생긴 얼굴 봐야지. 아이씨, 일어... 뭐야? 엄청 세네 오늘. 아니 안 보이니까. 개 아프네, 로나 아프네. 구한 와서 올 뻔했어.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브이로그를 찍게 됐습니다. 사실 첫 번째 브이로그 찍을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고 여러분들이 더 해달라는 말씀이 많아가지고요 한두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편집자 성훈이랑 얘기한 결과 은혜가 많이 나오면서 모자이크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요 성훈이가 곧 그만둘 것 같아가지고 은혜랑 상의를 한 결과 은혜가 마스크만 쓰고 눈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뒤에 은혜가 풀메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 눈 공개를 하기 전에 은혜가 닮은 연예인인데 아 닥쳐 알았어 얘기해. 너 준비됐어? 잠깐만 지켜봐. 은혜를 닮은 연예인이 아 알았어 너 벌써 나왔다. 인사드려. 되게 귀엽게 그런 인상을 생각하셨을 텐데 전혀 그렇잖아요. 왜 귀여워. 그리고 아니, 진짜 안 웃고 가만히 있을 때 되게 사람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태어나서 시비 걸린 적은 없는 그런 얼굴이긴 합니다. 그리고 눈썹이 교포 약간 교포 스타일인데 영화 하나도 못하고요. 맞아요. 성훈아 이제 이 상태면 모자이크 안 해도 돼. 여기서 마스크 한번 내려봐. 힛! 그 모자이크가 이제 될 거고 자 여러분 모자이크가 풀릴 겁니다. 성훈아 고생 좀 해주고 아니 고생 덜어줬구나. 그리고 은혜가 지금 보시면요 눈썹 끝에 이렇게 있잖아요. 반이 없어요. 너 진짜 눈썹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저렇게 다 없어요. 은혜 키는 170입니다. 제가 178에서 9 되고 까치발 한번 들어봐. 비슷하겠다 이런 맞지? 똑같지. 그리고 어깨 크기는 54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닮은 연예인은 그 김사. 알았어 알았어. 근데 우리 뭐 먹어? 시켜야지. 아 바보. 아니 지금 그러면 안 돼. 지금 요리하면 안 돼 지금? 왜? 지금 그럼 기간이야. 나중에 보면 알아요. 배달 왔다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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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마 배달 왔다 감사합니다 성마 비켜 내 자리야. 와하하하 모자이크 없이 은혜야 우하하 한번 해주면 안 돼? 저 눈이었다. 아유 혼자보다 같이 보니까 너무 좋네. 이마 빼기 전에 공개했어야 돼. 야야야 은혜가 옛날에 이마를 넣었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오빠 못됐어 이런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마 눌러보니까 이마에 피가 찬 거예요. 10년 정도 지나니까 영구적인 건 줄 알았어. 푹 들어가서 이마가 돌아오질 않아요. 탄물이 돼요 그냥.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내 의지로 한 게 아니라 엄마가 장모님이 그냥 갑자기 데려가 시켰어요. 이마 못생겼다고 장모님 만들었으면서 그래서 시켜준 거야? 아 근데 어머니 이마 예쁘시던데. 나 아빠 이마. 아 아버님이 맞아 예뻐. 아니 그리고 지금 눈 공개하기 싫었던 게 태국 같아. 물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피부가 다 뒤집어졌어. 원래 진짜 은혜 105이었거든요 피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은혜 아가리 때리려 해도 그냥 이렇게 슝 지나갔어요. 잘 먹었습니다. 나가자. 아 또 유능한 스타일리스트 출신이어가지고 이렇게 옷을 또 고르고 있습니다. 둘 다 작을 것 같은데. 어 맞아. 내가 골라줄게요. 왜? 나 너무한 거 아니야? 오호이 야이 오호이 야이. 야 김상만 나갈 준비해라. 내 주변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 중에 이렇게 복치 좋은 전 본 적이 없어요. 하루에 한 번 무조건 애견 카페. 그리고 그날 저녁에도 산책 가지. 산책 가지. 이 산책 소리에만 음책까지 릭치까지 릭치까지 락죽지지 산책? 이거 봐 여기 약간 우리 결혼할 때 그 드레스룸 같은 그런 느낌이야. 난 리액션을 준비하고 있는 남편 김은혜 씨 나와주세요. 아 모자 진짜 웃기려고 너무 덤빈다. 등이랑 이게 뭔가 징그러워. 마음 아프지 않아. 오 냉정하다. 자기 배에만 관대하군. 그건 너지. 네 배를 봐봐. 나도 난방 입을 건데 커플로 입을래? 아니 시부러. 나시에 이거 입어야겠다. 아, 빨리 입어. 나도 입을래. 망했어. 성만아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나 닮았어. 그거 없었으면 바로 편집이었다 이거.
아니 세차 안 하실 건가요? 내가 세차 일부러 안 하잖아. 왜? 여러분 제가 왜 세차를 안 하냐면 세차 안 하고 먼지 쌓였을 때 제가 이마트를 갔었는데 은혜랑 같이 이마트 장 보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구독자분이 제 차 먼지 쌓인 위로 리발이라고 써주셨어요. 그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동 받아가지고 세차 안 하잖아. 그 욕했잖아. 아이 아빠 새끼는. 이거 뭐함이요? 나라 보내지 마. 너 저번에는 재혼 얘기해가지고 5살 아들 잘 있어요 댓글 막 달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전화 왔잖아. 니 언제 그랬노? 잘 지내고 있어. 너 주말마다 만나러 가자. 어제 RC카 하나 사줬어. 여러분 여기 애견 카페라서 목소리 안 해도 되거든요. 3마리 또 저기로 갈 거예요. 저기 매트 있죠? 저기 가서 저희 쳐다봅니다. 돌 던지라고. 돌 개래끼 저거. 한번.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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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안 던졌지로. 안 던졌지로. 안 던져. 던진다. 안 던졌지로. 이제 안 송다 봐봐. 이거 봐. 와 이게 오 알았어 알았어. 슝 돌아올 때 피카츄 같아 봐봐. 상만 일로 와. 상만 여기 여기. 자 저 미쳤다. 상만 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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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슝. 슝 안 던져지로. 알았어. 슝 물어 물어 물어. 귀여워. 상만 앉아. 옳지. 손. 얘 알지? 끝까지 안 주는 거. 손 하루에 한 번씩 줘. 옵션이야? 상만. 일로와. 문제는 일로와가 안 돼서 우리가 가서 해야 돼. 상만 앉아. 상만 앉아. 상만 미치겠다. 상만 일로와 봐. 돈 <돈! 웃음> 포기하자. 돈 와 진짜 개야가 써 맞지? 뭐 들었어? 뭐? 쫓아가 쫓아가. 상만 잡아. 진짜 평화로워 보인다 이거 동영상으로 보니까. 야 너가 해. 나는 안 평화로워. 너가 할 때랑 장난인데 내가 하면 얘 진심이지. 어. 뭐 따로 뛰어. 개 힘들어. 강아지 키우세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리발. 추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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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베르. 어마어마어마. 저는 마지막 가기 전에 상마의 잡기놀이로 힘 좀 뺄게요. 지금 가려고 하는데 상만이가 안 잡혀요. 여기서 가기 싫어해가지고 지금 계속 도망치고 있거든. 잡았어? 야 상만아 괜찮아? 야 너무 힘들어한다. 너무 뛰었나봐 맞지? 여러분 여기 쌓여져 있는 티가 있는데 이게 은혜가 직접 디자인해가지고 홍보 한번 해봐. 홍보요? 네. 아니야 이거 근데 뭐 그렇게 별거. 야 왜 네 거에 대해 자신 없어? 어 이쁘네. 은혜가 직접 그려가지고 이거 디자인한 거거든요. 근데 이 바보가 반팔을 작년 10월에 내가지고 10월에 누가 반팔을 사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쌓아놓은 겁니다. 올해 여름에 판매를 할 건데 홍보 한번 해줘. 왜 수줍어해? 입으실 분만 사세요. 아 입으실 분만 진짜로? 남자분들은 너는 너무 딱 맞을 것 같아. 어어 한번 입고 나와. 아 싫어. 아 빨리 한번 입어봐. 자 그리고 은혜 인스타는 나 벗은 건데? 오 예 예. 이건 나만 봐야지. 너도 안 보는데? 나도 못 봐? 어. 좋은 군. 진짜 지랄이다. 지금 많이 구겨서 그런데 은혜 키 170이거든요? 제가 178에 90kg 정도 되는데 제가 입으면 딱 핏하고 맞아요. 170에 40 62kg거든요. 무슨 62kg? 어 이거 진짜 발끈했을 때 핏 이렇게 나오고 그냥 예뻐요. 앞으로 여름에 은혜 인스타에서 판매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홍보하고 싶지 않아. 아 리발 이거 또 쌓이겠다. 아니야 이거 다시 주문한 거야. 반응이 아주 좋아가지고. 거짓말하지 마. 진짜라니까. 아니잖아.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은혜 매장에 갖다 놔야 돼요. 아 참 너 매장도 있지. 그거 홍보하지 마. 진짜 안 열어가지고 오지 마세요. 가보자. 진짜 예쁘면 사람 또 찾아올 거야. 아니야 오지 마시라고. 아, 너 안 열어야 안 열어. 은혜 너 힘 보여줘. 하나 들고 나와. 어깨에 네 힘을 발휘할 때가 왔다. 오 그렇지. 아직 나 힘 있어. 아니 내 옷이 다칠까봐. 자 여러분 여기가 바로 은혜 가게입니다. 예쁘죠? 여기 장소가 어디냐면요. 안돼 안돼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야 이게 녹슬어서 안 열려. 얼마나 안 왔으면. 야 자물쇠 따야 되는 거 아니야? 됐다. 자 여러분 유튜브 최초 공개. 다라라라따.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유 등도 너무 예쁘고 참. 오지 마세요.
더 강하게 어필해. 오지 말라고. 안 돼. 저 없어요. 문 맨날 닫혀 있어요. 이런 거 다 판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자 내고 다 하는 건데 저 포스기 몇 번 긁어보지도 못하고. 야, 근데 아직 그대로 있다, 은혜야. 너 진짜 안 나오는데. 문 열리면 다 팔린대. 근데 들어오시는 분들은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은. 근데 문제는 얘가 문을 안 열 뿐이에요. 어이구, 조개들 덜덜 떨겠네, 아유. 어이구, 무서워라. 저 가리비 봐라. 얘네도 만들고. 지 자랑할 때 꼭 이 말 쳐한다? 얘네도 만들고. 이거 다 자수예요, 은혜가. 이거 저... 다 그렸어요, 자수. 여기 바오밥 나무도 그렸고요. 됐어, 은혜 자랑 다 했어? 어, 아니요. 아, 이렇게 자랑만 하고 팔진 않으니까 이 변태를 깨워, 완전 이거 변녀. 다 내 거야. 지가 앉아서 자기 작품 보려고 만든 쇼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은혜가 저를 도와주고 있어서 가게를 못 나와서 못 팔고 있는데 은혜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 할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씩 차근차근 올릴 예정입니다. 은혜 인스타 아이디가 마야 플래닛이에요. 마야 플래닛 치면 은혜 얼굴 나와요. 근데 지금 영상이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얼굴 공개 못해. 그러니까 공개하라고 하지 마세요. 야, 나가자. 속초 명물 중앙시장 한번 갔다 올게요. 아, 이것도 만들었어요. 갑자기? 아니 이거 홍보 아니야? 어. 그럼 뭔데? 자랑. 마야플래닛 팔로우 하셔가지고 거기에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하셔야 돼. 뭐? 내가 진짜 공장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실밥 나와 있고 맛지가 않고. 자, 마감 처리가 쓰레기예요. 쓰레기다. 나만의 이런 감성이야. 일부러 막 실밥 나오게 하고 해. 아, 일부러 실밥 나오게 한다고? 어. 야, 은혜야, 잠깐 썸네일 한번 따자. 살짝 나 쳐다봐. 어, 저.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왜 팔 계속 안으로 굽는 거야? 괴로워할게. 다시 해봐. 팔이 어색해서. 야, 나 처음 알았어. 너 팔이 어색해서 그렇게 하는지. 자, 썸네일 큐. 자, 가자. 오늘도 구경 잘했습니다. 야, 그렇게 하면 네가 사장이 아닌 거 같잖아. 진짜 맞아요, 여러분. 마야 플래닛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림만 봐도 알걸? 야, 너무 아깝다, 은혜야, 진짜. 어쩌라는 거지? 다 인터넷으로 팔자. 안 팔고 나 이거 내 방에다 다 넣을 거야. 으유이씨. 아유이씨. 오유이씨. 아유이씨. 좋잖아. 너도 하잖아. 한번 해봐, 오랜만에. 아유이씨. 뭐 살라 했지? 그래서 분명히 살게 있었는데, 맞지? 어. 기억이 안 나. 사실 불량 뽑으려고 여기 온건 맞아요. 닭강정 살라 했나? 아니야. 뭐 살고 있었는데, 분명 맞지? 그치. 뭔지 모르면 가자. 오늘 우리 스케이트보드 타기로 했잖아. 저희 또 취미가 스케이트보드 하면서 기물 다 뛰어넘고 하는 게 취미거든요? 이게 이번에 산 거잖아, 이게 맞지? 이게 너 거. 옛날에 우리 가난할 때 중고로 중학생한테 직거래 산 건데 전체를 다 털어서 6만 원 주고 샀어요. 내가 저기서 타고 올게. 내 정강이 날릴 것 같은데. 간다. 진짜 멋없다. 은혜야, 너 한번 해봐. 오, 무서워. 야, 너 감 다 죽었다, 근데 진짜. 야야야, 다 부순다. 나 인라인 봐야. 인라인 있어? 오, 야, 너 진짜 잘 탄다. 오, 너 진짜 잘 탄다. 근데 좀 탔구나. 탔지. 야, T자 브레이크도 잘네. 그거 나도 발 들어가 혹시? 어. 나 한번 타보자. 너는 이거 진짜 못하잖아. 나 인라인 선수였는데 뭔 소리야? 아이고, 아이고, 잘 왔다. 옳지. 야, 근데 나 진짜 개무서워. 오, 개빨라. 오. 봤어? 뭐? 피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야, 이거 진짜 어렵다. 뭔데? 이거 옆으로 가는 거. 오. 야, 이제 그만. 아, 나 안 할래. 알아서 와. 어? 은혜야, 같이 가. 진짜 못났다. 보드 타다 개 자빠질 뻔하고 지금 카페 왔습니다. 저희 둘이 좀 이제 즐길 상만이 없이 방해꾼이어가지고요. 야, 이렇게 말해도 다 알아. 우리 얼마나 챙기는 거. 아, 저기 생겼다. 근데 나 마스크 못 벗게 하면 나 커피 어떻게 마셔? 그럼 넌 이거 먹어. 맛있지? 와, 이 끼부린 거 봐. 입술에 묻혀가지고. 헐, 성훈아, 여기만 모자이크 부러져봐. 그러면 다 조합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참고로 다음 브이로그가 뭐냐면요. 입 공개야. 너 마스크 이렇게 여기 쓰고 다녀야 돼. 이렇게 쓰고. 지금 해보자. 한번 모자이크 할게. 너 무슨 아마존에서 앵무새 같아. 쳐봐, 부리로. 아, 뭐 이상한 거 시켜. 누가 더 입술에 많이 묻히나 해보자. 더러워. 아, 왜? 더러워 수염, 지금? 수염. 아, 진짜로? 당황... 했어? 어. 구라치지 말아요, 모를 줄 아냐? 안 됐어? 아, 진짜 됐다고! 아, 안 됐었네. 야, 근데 수염은 왜 못 핥아? 너는 머리카락을 핥냐? 난 네 머리카락 핥을 수 있는데? 아, 싫은데? 넌 수염 못 핥아? 어, 코털 나왔어. 아씨, 더러워. 됐어? 아니. 안 됐어? 아니. 올리고 되는데?
어우 꽉 찼다 꽉 찼어. 됐어? 어. 이제 아씨. 근데 보드 타니까 재밌더라. 오랜만에 너무 실력이 너무 많이 죽고 옛날에 진짜 아... 다 뛰어넘었었는데 사인지 얼마 안 됐을 때 취미 하나 붙여보자 해가지고 스케이트보드 사가지고 저기 어디요? 도림천. 도림천 지하 가가지고 사람들이랑 배틀 붙고 거짓말 치고 있네. 기웃기웃 됐잖아. 알려달라 할까 말까. 그래서 보람의 공원 가고 맞아. 근데 유튜브 하겠다고 양양 딱 처음 왔을 때 그냥 진짜 바다만 보면 너무 좋았는데 지금도 좋은데 가끔 골도 보기 싫을 때도 있어. 바다가 골도 보기 싫다고? 강박이 생긴 거지. 오늘 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잔잔한 날 파도 치는 날은 오히려 바다 보면 마음이 편해. 어차피 컨텐츠 못하고 다행히 아니잖아. 하루 이틀 치는 건 괜찮은데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2주 동안 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쁜 나무들이 들어오죠. 조개들이랑 희귀템 아. 발견할 수 있어. 얘는 희한한 놈이 산에 가서 나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바닷가 가서 나무를 구해요. 왜냐면 산은 나무들이 죽어가지고 바스라지는 거고 바닷가는 약간 소금물 먹고 햇볕에 말렸다가 맞아 농익어. 뭘 농익어요. 왜 잘못된 표현이야? 어. 아 그래? 쩔어요. 그것도 아니야. 니 진짜 적절한 거 못하면 니 바로 멍들어 지금. 3, 2, 1, 땡. 와 나에서 아무거나 쳤다. 근데 왜 내가 이걸 웃겨야 되는데? 왜 나한테 강박을 심어주는 거야? 아니지 너가 이렇게 계속 니 코털 헐 진짜 재미없다 이거. 뭔가 진짜 냄새 날 것 같아. 냄새 안 나요. 아니 근데 진짜 냄새 나요. 그 많은 분들이 저희 어떻게 만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나이트에서 만났어요. 개소리 하지 말고 불안하잖아. 저희가 옷가게에서 만났는데 티니윈이라는 옷 브랜드 있잖아요. 은혜가 먼저 들어왔고 저는 군대 전역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때 전혀 감정이 없었지. 무슨 생각이었어 그때 날 보면? 아 같이 다니기 쪽팔리다. 근데 결혼까지 고생했다 리발렛기야. 몇 대 맞을 건데 집에 가서. 근데 왜 창피했냐면 너도 그랬잖아. 어 나도 너 창피했지. 어. 이유 말해보자. 너 나의 얘기해봐. 재밌고 약간 말 잘 통하고 되게 그냥 웃긴 진짜 감정 하나도 없이. 근데 그때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 어. 그래서 그때 유니폼을 입어야 돼 거기가. 그래서 막 크리스마스 그 니트를 입고 바지도 똑같이 아, 청바지 입고 어. 그 신발까지 똑같았어. 심지어 그게 뭐냐면 제가 12월 23일에 입사를 했고 얘는 23일에 쉬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24일에 처음 만나고 다음날 25일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옷을 입고 밥을 그래, 같이 먹으러 나갔어. 누가 봐도 커플룩이었잖아. 그래서 너무 싫은 거야. 어, 근데 되게 멋져졌지 둘이. 왜냐면 둘 다 싫다는 걸 표현하기에는 아직 어색한 사이였어요. 절로 가요 어, 이러면서 저도 은혜한테 좀 뭐 드실까요? 이러면서 곰탕 먹었어. 그래서 곰탕 입에 찐득거리고 개처먹고 맞지? 근데 곰탕 먹으면서 친해졌어. 넌 그게 창피했어? 응. 나는 그거였어요. 처음에 딱 은혜를 봤을 때 얘 맨날 지각했거든요. 내가 대걸레질 하고 있다가 얘가 지각해서 헐레벌떡 딱 들어왔는데 처음 사람 봤을 때 얼굴을 보잖아요. 얼굴이 되게 빵실한 거예요. 은혜가 지금도 빵실한데 그때는 젖살이 더 있어가지고 얼굴이 빵실한 거여서 그냥 통통하신 분이구나 해가고 뒤를 돌아왔는데 은혜한테 치마를 입었는데 다리가 진짜 작대인 거여서 오 개특이하다. 오, 나 저런 체형은 처음 보는데 그래가지고 잘못 본 줄 알았어 그때. 어? 잘못 봤나? 그래가지고 제가 제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이런 걸 왜 얘기해? 험담이 아니라 그냥 특이하다 우리 일하는데 특이한 게 얼굴 되게 빵실한데 다리는 되게 얇은 사람이 있다. 아 그러냐 하고 친구들이 한 달 뒤에 저 끝나는 날 맞춰가지고 앞에 왔어요. 그때 여직원이 은혜 포함해서 세 분 있었거든요. 야 나 그 직원 봤다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제가 은혜한테 얘기했어요. 야 은혜야 친구들이 너 알더라? 너 또 X발 그렇게 소개했냐? 뭐라 그랬는데? 너 얼굴 빵실하고 다리 얇다고 소개했지. 다 알고 있어. 그래. 너 근데 많이 들었었어? 그 얘기를? 왜냐면 내가 몸은 되게 말랐었거든. 근데 그 몸 중에 내가 제일 얇은 데가 다리야. 아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했어요. 상체부터 좀 살이 있고 얼굴 빵실한데 다리가 버티나? 버틴다 이 새끼야. 어쨌든 얘가 갑작스럽게 그만뒀어요. 얘가 강남 쪽에 살고 있었고 제가 친구랑 강남에 있었어요. 친구도 솔로였고 얘도 그때 솔로였어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잘생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은혜랑 그 친구랑 이어주려고 야 너 강남이면 여기 카페로 올래? 나 강남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가 처음에 안가 크크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근데 친구가 잘생겼으니까 셀카를 딱 찍고 보냈더니 은혜가 몇 시에 가면 되는데 이렇게 얼굴 생각해보니까 개빡치는 거 복부 근데 실제로 보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걔도 넌 사람. 그때 셋이서 맥주를 간단히 먹고 은혜가 먼저 가고 친구가 그랬는데 야 너랑 잘 어울리는데? 이래가지고 아 난 아니야 결국 이 결론이 뭔지 아세요? 주변에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못할 얘기 막 다 했잖아? 연애상담 막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괴롭혀요. 엑스남친 그 동네 지나가면 막 이러면 지금은 다 장난이고 어차피 나랑 결혼했고 이제 은혜 내 거니까 뭐야 입너. 근데 대화가 통하는 게 제일 좋았어. 그리고 얼굴도 은혜 이상형이 저라 했거든요. 언제? 성화야 편집해봐. 아니에요. 내 이상형은
난 아니었어. 나도 아니야. 여기까지만 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 데이트 때 손을 잡았는데 움찔했어요. 나도 모르게. 얘 눈치 개빠르거든요. 얘가 갑자기 왜? 지금까지 만난 애들보다 손이 커서 놀랐어. 그랬는데 갑자기 딱 오 진짜 깜짝 놀랐어. 어떻게 알았지? 움찔하는 그게 손끝에서 느껴졌어. 그때 딱 알았지. 아, 얘 눈치가 굉장히 빠르다. 조심해야겠다. 아 성훈 씨 알아서 하겠지. 까먹고 안 할 것 같아. 야 성훈아 너무 못되지 않았냐? 너 고생하려고. 아니 나 진짜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 아 더 쉽게 하라고. 움직이면 힘들게? 어. 한번 힘들게 한번 움직여줘봐. 그리고 나서 저희 둘 다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식당 가가지고 둘이 만 원 안으로 최대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힘든 생활이 있다가 유튜브를 하게 되는데 너무 생각보다 좋아해 주셔가지고 원래 유튜브를 시작한 게 커플 유튜브를 시작했잖아? 원래 이 헌터팡은 취미였어요. 원래 잡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그냥 나 좋으라고 그냥 카메라 하나 들고 찍었던 건데 잘 되겠지라는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헌터팡이 조금씩 댓글 반응이나 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한테 말했죠. 순둥 커플 그만두자. 아니면 네 혼자 찍어. 야 그렇게 개쓰레기 아니었어. 야 니 혼자 찍어. 아니, 니가 관리해 막 이러면서 했잖아. 야 너 마스크 써. 안되겠다. 입이 터졌네. 안돼 마스크 써. 그래서 헌터팡 처음 떡상한 영상이 뭐냐면 성게를 해파리한테 주는 영상. 그걸 갑자기 찍었는데 갑자기 그게 잘 나온 거 맞지? 근데 그게 올리자마자 잘 나온 게 아니라 올리고 한 달 뒤에 갑자기 뒤에 있는 영상이 올라간 거. 우리 아빠 박수치고 난리 났잖아. 왜냐면 저희 아빠가 맨날 제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마음앓이를 한 거야 아빠. 그래서 맨날 틈만 나면 여기 취업 정보 떴는데 해본 게 어때? 아빠 난 안 한다. 난 내 하고 싶은 거 하겠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되니까 아빠가 좋아했지. 아빠가 진짜 많이 좋아했지. 엄마는 될 줄 알았다고 구라쳤고 나한테. 어쨌든 이 모든 게 다 사실 곰팡이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내 덕분이라며. 곰팡이 분들 다음에 은혜 덕분이라 생각하고. 아 뭐야. 야 말 잘해라.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 곰팡이 덕분이지. 그리고 빨리 저번에 했던 재혼드립 취소해. 빨리 진짜 믿으신 분들 계셔. 댓글 보면서 나 상처받았어. 어떻게 자식이 있는데. 거짓말 치지 마 아무도. 너 20살 때 바지에 똥 싼 적 있어? 아 너 있잖아. 제가 돈이 없었다 했잖아. 그때 은혜 만난 지 6개월 차인가 맞지? 얼마 안 된 커플이었을 때 이 용산에 있는 어떤 전집박물관 같은 그런 센터 있죠. 그 안에 있는 푸드코트에서 제가 단기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7시간에 45,000원 준다 그래서 그때 당시 괜찮아가지고 그때 26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할 일이 뭐냐면 푸드코트는 보통 거의 다 진동벨 받고 셀프로 가잖아. 아니면 번호 뜨거나. 그래서 서빙할 건 없어요 사실 푸드코트. 근데 제 역할이 뭐였냐면 식수대 먹고 쇠 물컵 그거 먹고 이렇게 넣잖아 어디에 그런 데에서 제가 떨어지는 식수대 그런 거 정리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식수대 앞에 그냥 서 있는 역할이에요. 인사드리고 유니폼을 다 입고 있었어. 갑자기 방구가 매려운 거야. 한 2시간 정도 일했을 때 방구가 매려워가지고 속이 아무렇지도 않았어. 방구가 매려워서 딱 했는데 부르륵 하면서 설사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깜짝 놀랐어. 이거 잘못됐다. 그러고서 이렇게 하는데 다행히 그때 알바생들을 감시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화장실로 가서 팬티를 빨리 벗었어요. 바지에 스며들기 전에. 아, 식사 중인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뒷정리하고 바지를 입고 나왔죠. 노 팬티 상태예요. 팬티를 살 곳이 없잖아 거기에. 그러고 나서 2시간 정도 더 있다가 바닥에 물컵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컵을 주우려고 이렇게 딱 쭈그렸는데 갑자기 지직하면서 바지가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딱 이렇게 봤는데 제 루랄이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하필 여름이야. 그때 루랄이 이완할 때였거든. 아 개시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살았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럼 나는 노 팬티에 바지가 터진 거 보면 그냥 노출된 거야. 다행히 이렇게 서 있으니까 뒤에서는 안 보여. 딱 그 밑에. 그러고 나서 노 팬티에 빵꾸 뚫린 상태로 일을 하고 끝나고 은혜를 만나기로 해서 사귄 지 6개월도 안 되는데 난 노 팬티 미친 변태가 된 거잖아. 그래서 빨리 은혜 만나기 전에 이마트 가서 팬티 산 다음에 입었잖아. 가자 쌍마이 놀아주러 가자. 야 쌍마나 너 뭐야 너 가격표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짐을 지금 싸고 있습니다. 저희가 곧 이사를 가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짐을 싸놓은 거예요. 근데 너는 왜 팬티만 입고 산거지? 왜요? 몰랐어. 양말 벗어 팬티만 입고 있을 거야. 이거 요새 트렌드야. 다 근육이야. 이거 힘 들어간 거 보이지? 여기도. 진짜 오동통이다. 오동통이 개빡친다 뭔가. 근데 요새 새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염색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헤어 디자이너 있거든요. 네? 나 염색 좀 해줘 상만아. 나 염색 좀 해줘. 불안해하네.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진짜로. 근데 나 염색 좀 해줘. 아 싫어 귀찮아. 이러면서 해줘요. 보세요. 가자. 여기 다리 만져봐. 아 오동통해. 아 무슨 너구리 같아. 야 빨리 염색해 줘. 그거 먹게? 모자이크 할 거야. 성훈 씨가 힘들겠다. 성훈이 편집 잘해서 괜찮아. 이런 거 다 거부감 없이 해줄 거야 맞지? 자막에 이상한 거 달지 마라. 지금 나 달고 있는 거 다 안다. 이렇게 얼굴 가릴까요? 됐어? 응. 오 누아로 배웠던데? 마은애야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만 먹어야지. 돼지라는 말이 아니라. 네 염색했는데 이거 새치나 뭐 띠대인 줄 아나? 다시 염색하겠지. 맞다. 찍어줘. 씻겨줘. 아니 어? 찍어주냐고. 뒤질래? 씻겨줘. 아 싫어. 씻겨줘. 싫어. 야 따라와 카메라맨 자식아. 욕줘. 괜찮아. 엄청나게 넘는다 이거. 야 처맞게 보냈네. 너 상처 없는
오늘 같아. 엉덩이가 왜 이렇게 커? 이것도 모자이크 해주세요. 이거. 야, 잠깐, 너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아니, 이거 전체 모자이크 부탁드려요. 어딨어? 아, 여러분, 새치 다 없어졌어. 이거 보세요. 야, 은혜야. 너 잘한다. 4만원? 아. 이혼?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브이로그가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브이로그는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달에 하나씩 올릴 예정이고요. 다음 브이로그 살짝 알려드리자면 이사 브이로그입니다. 저희가 이제 곧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이사 브이로그로 다음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은혜는 이렇게 눈 공개를 좀 할 거예요. 마스크 낀 상태면 모자이크 안 해도 되고 성훈아. 마스크 벗은 상태면 가끔 빡쳤을 때 모자이크 풀고. 아.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거 있더라고. 모자이크 상태로 내가 Let's go 할 때 너 눈 뒤집는지 안 뒤집는지 그게 참 궁금해하다고 하시더라고. 하나 둘 셋 Let's 끝.